판경부 리스트 수사 돌파구 찾기에 돌입한 검찰. 김은경 전 장관 영장에 이제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 소환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. 소환을 하겠지만 진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진이 설렸거든. 공소 유지가 안 된다는 게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인데 네. 뭐 확인할 거 뭐 해봤자 그 이 논리 자체가 무너지진 않는다라는 거죠. 그 검찰이 주장했던 바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청와대가 낙점했던 인사가 환경공단의 새로운 감사를 뽑는 과정에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되자 신미숙 비서관이 안병욱 당시 환경부 차관을 불러서 질책했다라는 게 검찰 측 주장인 거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환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요. 차관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내가 뭐 불려간 게 아니라 내가 가가지고 먼저 얘기한 찾아갔다. 거다. 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사실관계는 다 나왔고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일단 공소유지가 안 된다고 판단이 내려버렸는데. 아니 근데 어떻게 그 사실관계가 다 나왔다고 말씀을 하세요? 저는 이 부분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.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서 다시 영장 청구를 했을 때는 다른 영장 전담 판사가 그러니까 또 하게 되거든요.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 저는 재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? 영장 아 재청구 가능성 있죠. 왜냐하면. 네. 명확한 추가적인 보강 증거가 나오면 저는 다시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. 왜 그러냐면 관행이란 측면을 놓고 볼 때 또 대통령 인사권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을 놓고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수사가 심해요. 심한데 여기서 신 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면 뭐 안 나갈 도리가 없겠지요. 국법 절차로 진행되는 거니까 협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설사 다른 영장 판사에게 이 사건이 가더라도 영장 발부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 재청구를 한다.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의 정도가 많이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. 영장을 재청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결정적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첫째는 검찰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대검에서는 그거 직권남용이 안 되니까 청와대까지 연루해서 조사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잖아요. 그럼 이 무슨 간이 배 밖에 나온 검찰도 아니고 동부지청 형사부에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 하는 것은 자기네 나름의 입증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과 소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뭐 판결문에도 있잖아요. 이미 드러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1심 판결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자꾸 블랙리스트다. 뭐 화이트리스트다 그래갖고 자꾸 말장난을 하니까 헷갈리는 건데 이건 살생부예요.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했잖아요. 330개 산하기관에 660명인가의 명단을 다 하고 가능하면 쫓아내고 말 안 들으면 표적감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다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런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? 거기에 리스트 그 아니니까. 없어요 그런 거. 그게 아니고 수석님 거기에 네.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 사람은 곧 사퇴 의지를 밝혔습니다. 이 사람은 사퇴할 겁니다. 이 사람은 사퇴할 의지가 없습니다. 그런 것이 아니, 거기까지, 이 사람을 쫓아내고 이 아니, 사람은 거기까지 뭐... 조사를 했다는 증언도 그거 나와 있잖아요. 예, 그러니까 그거 절대 예, 예. 아닙니다. 아니 그 문서 예. 플러스 알파 얘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인사 비서관이 공기업 인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어요. 그러나 지금 너무 잘 아시잖아요. 잘 몰라요. 인사 비서관이 공기업 인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어요. 그러나 지금 너무 잘 아시잖아요. 잘 몰라요. 왜 그건 모르는 거야? 내가 인사비서관 아닌데 어떻게 알아? 아니, 그때 그 날고기는 그 이동관 수석 대변인이었는데 그걸 모르시면 뭐, 제가 대거 다 긴 적은 있지만 난 적은 별로 없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다 알고 있어요. 뛰기라도 하시잖아요.